그런 거 좋아하세요?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저 잠깐 배웠어요. 몇 가지 그렸는데 그래도 잘 그리셨다고 해가지고 아 내가 손질이 있나? 그러니까 손재주가 있으신 것 같다. 이따가 재밌었어요, 되게. 네, 저 그려주셔요. 오. 대신에 저도 그리네. 그려볼게요, 형진님을. 아 서로 이렇게 보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그려주세요.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또? 아. 오늘의 미션. 아. 정은주 그려. 제일 어려운데 이거. 아. 아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편하시죠? 너무 편해요 지금. 아, 조마조마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팔에 지금 근육이 더 많이 생겼어요. 하도 꽉 잡아서 지금. 어떡해. 그림 그릴 때 떨리는 거 아니야? 제 얼굴이 막 떨려 있어. 참아 말 못하고. 두 분이 그러니까 개그 코드도 잘 맞나 보다. 사실 웃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맞아, 정말 맞아, 맞아. 정말 맞아. 너무 소름 돋았던 게 두 분만 웃고 계시고 여기 그냥 하나도 안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서. 이게 코드야. 그러니까 둘만 딱 이렇게 핀트가 맞은 거잖아. 너무 웃겨. 아 여기다 하면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와, 딱 맞춰. 아야. 완벽해. 아싸. 이야, 완벽해. 아싸. 칭찬받았다. 아,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운도 잘하시네. 어, 좀 놀리는 것 같아. 아, 진짜로요. 줄난가 봐요. 어제 그 바다가 주는 것과는 또 다른 고요함과 그쪽하고 또 이쪽으로. 어, 느낌이 확 따뜻해. 네. 여긴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이쁜데요? 어, 너무 예쁘다. 와, 진짜. 그치, 그치. 와. 은주님이 이렇게 차분하고 좀 조용하고 정적인 걸 좋아하시네. 분위기가 되게 그치? 좋죠. 와.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어, 이 이거를 이쪽으로 끼는 거죠. 이쪽으로 끼는 거 아닌가? 아. 칼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칼 대신 오늘은 네. 붓을 들어주세요. 됐어요? 편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이거 끼셔야 돼요. 그렇죠. 예. 아, 맞다. 어, 나 두근거릴 것 같아. 이게 이렇게 설렐 일이야? 글쎄. 하다가 됐어. 어머, 이게 그림판이 같다. 아, 이렇게 마주보면서 아, 그림을 그려야 되나? 네? 되게 어색하다. 되게 쑥스럽다. 와, 좋다, 진짜. 네, 맛있다. 너무 긴장될 것 같아. 향대를 또 이렇게 또 한번 바라보게 되네. 잘 보세요. 네, 한번 잘 볼게요. 아유, 어색, 어색. 이거를 그러면은 어. 저 우리 크니까 좀 크게 그려주세요. 저는 주름 없애주세요. 주름 없애. 주름이요? 주름 막 부각해서 살짝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재미가 없네. 좀 못 그려도 좀 이해해주세요. 저도요. 네? 저도 못 그려도 이해해주세요. 아. 와, 이런 그림 처음인데, 진짜? 와, 되게
좀 어색했어요. 이게 또 그림을 그리려니까 자세하게 보게 되잖아요. 또 얼굴 자체를. 그러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이게 좀 또 묘한 또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또 그런 게 또. 그림 그리려고 보니까 이렇게 상대를 빤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선이 되게 굵으시네요. 얼굴 선이 굉장히 굵직굵직하시다. 저요? 응. 자세히 보니까 눈도 되게 부리부리하시네. 어깨가 엄청 넓으신 것 같아. 진짜. 어깨 깡패. 왜 이렇게 웃어요? 왜 이렇게 웃어? 불안하게. 이게 누구지 이 사람이 이게? 누구지 이 사람이? 아니 왜 갑자기? 아 진짜. 여러분 사랑해. 아니 점점 만회하려고 했어. 아 이쁘게 하려고 하니까. 아, 나 너무 궁금하다 지금. 네. 너무 웃으시니까 더 궁금해. 잘 그릴게요. 네. 약간. 아 웃으면 안 돼. 그래도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네. 아휴 미치겠네 이거. 점점 이상해지네. 마음은 진짜 잘 그리려고 했거든요. 그거만 알아주세요. 근데. 아니 근데 저는 그냥 그리는 자체가 좋아요. 이렇게 같이 그리는 것 자체가 이게 맞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화가예요 뭐예요. 맞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추억하는 거지. 아 우리 이렇게 가서 그렸구나 막 이런 거죠. 이제 알았어요. 내가 소질이 없다는 거. 이따 서로 웃지 않게. 좋아. 진짜? 웃으면. 웃으면 뭐 할 거 같더라고요. 웃으면 뭐 할 거야? 근데 벌써 웃었어. 아니 이따가 아니 이따가 딱 보고. 만약에 웃으면? 웃으면 바다 속으로 뛰어들게. 진짜 뛰어들어야 돼요. 네? 진짜. 근데 제가 웃음이 진짜 많은데. 그래도. 알겠어.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 거 보고도 웃지 마세요. 잠깐만. 같이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어. 네? 문어 잡아오기. 아. 뛰어들었어. 오늘 거의 끝? 끝이요? 네. 와, 빨리우시네. 기다릴게요. 웃지 않게요? 웃지 않게. 하나, 둘, 셋 하면 뭐예요? 그거 교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 둘, 셋. 짠. 아, 잠깐만요. 아우. 아우. 근데 너무 귀엽다. 귀엽다. 새끼 손가락까지 걸면서 안 웃겠다고 했는데 원숭이가 예쁜 원숭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기분은 좋았죠. 그래도 저를 그려주시고 뭐 애정 있게 땀을 삐질삐질 수정을 엄청 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쁘다. 이거는 네? 잘 되게 예쁘게 하셨다. 지금 많이 낮은 거예요? 아, 제 아까는 진짜. 아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아, 진짜요? 저는 좋아요. 아, 색감이 예뻐서 진짜. 좋아요. 제 상징도 잘 나타내 주셔서. 아. 좋아요, 감사해요.
어, 은주님 뭔가 이렇게 달라진 거 같지? 달라진 거 같죠? 표정. 얼굴 약간 표정도 다르시고 더 편해 보이고 왜요? 난 못 웃겠어, 진짜. 진짜? 와, 잘 그리셨네. 와, 진짜 잘 그리셨네. 제 느낌이에요, 이게. 이야, 꼬미남이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서로 그려주고 싶은 거 하나씩 더. 좋아요. 서프라이즈로 짠 하고 말해주지 말고 그리기. 진짜 감사합니다. 이야. 아, 진짜 잘했어. 어디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최고였죠. 최고였죠. 어쨌든 뭘 그리지? 뭘 그려서 드려야 되나? 나는 나왔어, 딱. 나왔어. 그림이 나왔어. 저도요. 저 딱 나왔어요. 저도. 빨리 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응? 와. 색감 너무 좋다. 네? 너무 예뻐, 깔끔하고. 거기다 은주 씨와 함께한 수평선. 더 이쁘게 그렸어야 되는데. 아, 저는 바다 보니까 기분 너무 좋아요. 와, 딱이에요, 진짜. 너무 좋다, 그래서.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수평선을 보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목소리 톤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잔잔하고 이렇게 평온한 수평선의 모습. 그러니까 은주 씨가 약간 그런 생각하게 하는 분인 것 같아. 잘 그리셨다. 저 너무 서툴죠? 좋아요. 딱 우리 갔던 그 색채가 딱 그냥 다 보이네. 근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요. 어제 그 못 본 걸쳐진 태양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서툴지만. 경치만 해가지고 그런 그림은 그려주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선셋을 제가 꼭 보러 가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 않았을까. 화난 것 같아, 지금. 빨리 가시려고 그 모습을 좀 그려봤어요, 아마. 와, 제발. 제발, 제발. 빨리 가시려고 그 모습을 좀 그려봤어요. 막 그 마음이 급하신 그거를 맞아요.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요. 그림 보면 이제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막. 그럼요. 딱 보면 알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좋네요. 좋다. 그저 웃어주는 널 바라보면 이렇게? 네. 행복해져 늘 서툴렀었던 내 못난 표현에도 따뜻한 재밌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셀카 내가 찍어드릴까? 널 좋아한다 말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 그냥 연예인인데 지금? 너무 보기 좋아. 저 모습을 또 찍어, 어머!
너무 생각보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화방 데이트는 그분도 저도 같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제가 나무를 되게 좋아해서 식물원을 가려고 했는데 병수님이 세 명이랑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조금 육체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고 맛있는 거 드시면 좀 피로가 풀리고 긴장도 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데이트 장소를 제가 바꿨죠. 형준님이랑 주연님 두 번째 이제 데이트. 안녕하세요. 피곤하시죠? 오늘 진짜. 오늘 인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 많은가? 어? 많은가 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맞춰야겠지? 네? 2년인가? 와 진짜 그때도 입었지. 그러니까요. 그날도 진짜 스타일이 비슷하네. 그렇죠. 네. 아니 아까 쓰셨는데. 아니 어떻게 옷이 똑같이. 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맞춰 입었을까. 그러니까. 아니 그. 아 근데 첫 대면이었었는데 그때.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좀 되게 편한 것 같네. 그래서 그런지.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자꾸. 이제 안 불편하신가? 괜찮으신가? 아, 저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조금 적응은 좀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날은 진짜 좀 힘들었지, 적응하기가. 저도 그날이 되게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제일 힘들 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미안됐어요, 그때? 아, 완전 됐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게 돼, 괜찮으신가? 아,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첫날 이후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너무 그때도. 바쁘셔가지고 딴 뭐 바빠요. 은연중에 계속 그 얘기를 네네. 하신다? 인연인가? 네. 계속 보게 돼요, 네. 신경 쓰여요. 계속. 아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잘 시키셨어. 탁월한 선택이에요 진짜. 많이 드세요 고기. 맛있네. 우울한 건 싫어. 소리도 너무 좋네. 좋은데? 아 진짜 확 풀리네. 야. 근데 원래 좋았어. 이벤트를 좀 하세요 여자한테? 안 해요 저. 여기 와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제주도가 그 선셋이 되게 이쁜 데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또 괜찮다고 그래서. 근데 나 어제 조금 가자. 서운했는데. 아니 내가 그날 20분씩 대화할 때 제가 인바이트 한 거잖아요. 그걸 몇 번 해서 저는 오셨길래 제가 인바이트해서 온 줄 알고 비타민 드리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어제 수사 뭐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부러워요. 시켜 먹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뭘 할까요? 잠깐만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서운해. 근데 갑자기 나랑 얘기도 안 하고 막 가면서 저랑 좀 얘기하실까요? 이러길래 아니, 비타민 배트라고 할 뻔했어. 배트라고 그러죠, 그냥.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추워지 감기 걸리셨다 그러더라고. 나 때문에 또 감기 걸린 것 같아가지고. 아이, 빨리 하잖아요. 괜히 초대했어,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런 걸 빨리. 잘 그런 거. 사실은 좀 서운하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로 약간 계속 마음이 쓰였었어요. 언제부터 걱정 안 하고 내 걱정이나 하려고요. 이런 인기 있는 걱정을 왜 내 걱정이나 해야지.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내 역할은 못하고 남의 걱정을 엄청 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쟤를? 막 이런 거. 좋은 남자 만날, 진짜 좋은 남자 만날 것 같아, 진짜로. 진짜로. 아, 좋은 남자 만날 것 같아? 아, 너무 이거 도수가 셌나? 이거 뭐가 잘못됐네. 아, 이거. 좋은 남자 만날, 진짜 좋은 남자 만날 것 같아, 진짜로.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저 좋은 남자 만날 거예요. 그냥 형주님 걱정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잘 적응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신경 안 써드려도 되겠다?
다른 분들이랑 더 얘기를 나눠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